자,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지금 얘입니다. 얘인데 얘는 양치 식물이에요. 양치 식물이라서 그 이름은 뭐냐면요. 보세요. 꼭 콩을 짜긴 같이 생겼죠? 콩나물을. 그래서 콩짜게 덩굴이라는 양치 식물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얘는 꽃이 안 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 여기 가는새 고사리 얘들하고 같은 친척인 관계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여기 굉장히 습한 환경입니다. 자, 그런 습한 환경을 만든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돌 다 이렇게 쪼개놨죠. 과연 이게 사람이 쪼갰을까요? 아마 사람이 쪼개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얘들이 쪼개는 생일도 가졌지만 보통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을 다 쪼개놨어요. 쪼개나다 보니까 우리 곶자올 환경이 돌이 다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가 오면 물이 그 돌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건 숨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숨골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한 환경입니다. 습한 환경이라서 이런 습한 환경에 자라는 애들이 주로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긴 돌이 이렇게 굉장히 좀 못생기게 이렇게 널려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우리 주민들은 뭐라 불렀냐면요. 이곳은 구진서대라고 불렀어요. 구진서대라는 게 뭐냐면은 구진은 우리 제주도 말로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서대라는 말은 그 설덕 돌이 듬성듬성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생긴 돌들이 듬성듬성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목장할 때 이런 곳 있으면 사람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진서대라는 지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곶자월의 제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긴 비가 오면 물이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건천이란 곳도 우리 곶자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곶자월의 제주도 영향이 일단 제주도에 홍수를 좀 막아줘요. 홍수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건천도 없다 보니까 그 아주 섬지방의 귀중한 토양 유실도 막아줍니다. 지금 집중호우 올 때 건천으로 토양이 엄청나게 내려가 버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토양 유실이 심각한데 우리 곶자월이 그런 것도 좀 막아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곶자월이에요. 또 그러고 우리 아주 공기도 정화 잘 해주잖아요. 그거 아주 맛있는 물도 만들어주고 용천수를 만들어주는 곳. 자, 가겠습니다. 돌이 굉장히 엄블랑하죠. 엄블랑하다는 말은 제주말인데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에요. 진짜 엄블랑하지양 돌량. 여기, 예, 가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용암이 이렇게 찢어지, 쪼개지는 현상이 나와요. 여기는 보세요. 용암이 이렇게 갈라졌죠.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조심하세요. 여기가 보면 우리 제주 백서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이 백서향이 1년에 얼마나 자라는지, 그 다음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니터링하는 곳, 여기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쓰여있네요. 이렇게. 저게 거북등 절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쪽. 거북등 절리인데 저희 어릴 때도 여기 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지금 부서지고 있네요. 저게 저렇게 해서 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이렇게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저희도 잘 그 박사님한테 그때 문의하긴 했었는데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용암의 압력에서 확 이렇게 솟아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주변은 다 쪼개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쪼개진 모습 보이죠? 저 아들 이게 얘가 거북등 절리라고 합니다. 어쨌든